우리 희 누나는 탈출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? 원희 누나는? 저 갱년기요. 이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닌데요, 제가. 아니 갱년기 탈출하셨잖아요, 언니는. 지금 끝 무렵이에요. 그렇죠. 오빠는 지금 정상대요? 전성기. 김정수도 전성기. 갱년기도 전성기예요, 지금. 아, 올해 여러 가지로 전성기네. 얼굴이 약간 삐뚤어질 때다 이게 딱 보여 지금. 오해입니다, 오해. 네. 저 노하우 알려주세요. 탈출. 근데 정민이 형은 뭐 갱년기도 갱년기지만. 셀카 좀. 응? 아 진짜. 왜? 셀카를. 이렇게 셀카를 올려. 본인 얼굴 믿고 그냥 막 찍는 거거든요. 이게 본인이 찍은 거예요, 본인이? 찍기만 하고 막 어울리는데 핸드폰 사용법을 잘 몰라요. 알아요. 아니. 어떤... 아, 저는 차에 실내 블랙박스 그냥 캡처한 건 줄 알았는데. 원래 저 사진은 무보정이 컨셉이에요. 다 똑같대. 왜요? 그 우리 쭈니 형은 뭐 탈출하고 싶은 거 없어요? 그냥 솔직히 그냥 다 탈출하고 싶어요. 뭘? 집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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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아니고 나는 집에 있으면 그 집의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게 느껴지는 시기가 요새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난 가족이... 운동도 하고 싶고 서핑도 하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고 그냥 미국에 우리 엄마 보러 가고 싶고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그걸 다 못 하니까 난 미칠 것 같아요. 진짜 솔직히. 미쳤어 그래서. 어떻게? 자 그럼 미치는 거에 탈출하는 걸로. 이거 갱년기 맞죠? 갱년기야. 아, 이게 맞으신 거예요 지금? 아, 맞은 거 같아. 한 정가운데. 아니 갱년기가 남자가 와? 아니 다, 남녀 다 오죠. 아니 그 남자 오면 어떻게 돼? 이래요 지금 미쳐버려요. 탈출하고 싶어. 온 거야 지금. 아니 근데 우리 사실 아니 나 아침에 아무 문제 없어. 갑자기. 그거랑 갱년기랑 다르죠. 아 그래? 갑자기 와요. 내가 뭘 아냐고. 오늘 우리 아내분들 어떤 탈출할지 궁금하네요. 아내들 탈출하면 불안하다.